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오사카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4명 동네티 수완 디앱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선발팀도 날씨면 그래도 버틸만한 날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베트남, 화면 오른쪽에 오사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베트남은 베트남 선수들이 이제 와서 이제 손짓으로 네. 한번 해달라고. 네. 네. 자, 마리너가 돌파 시도. 아, 좋아요. 그리고 왼발 슈팅. 네.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한 골을 넣었던 마리너 선수인데 오늘도 최전방에서. 그렇습니다. 자, 헤딩 연결. 자, 오사카가 볼을 다시 가져왔고요. 전방에서 마리너. 네, 오른쪽에서 볼을 빼내왔습니다. 아크 정면. 반대편 네, 마리너 슛골. 네. 오늘 경기 선제골.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득점한 오사카 대표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와모토 마리노 선수가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베트남 수비에 좀 실수가 있었고 네. 역습을 올라가던 장면에서 바로 끊기면서 후방이 좀 비는 상황이었는데 마리노 선수의 침투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시 보실까요? 네, 여기서 한번 부딪혀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자, 모리 후미카 선수가 옆쪽에 있던 마리노 선수를 정확히 그렇죠. 바라봤어요. 마리노 선수가 이제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독 찬스에서 조금 더 확실한 그렇죠. 마리노 선수를 바라봤던 모리 후미카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도 자, 완벽한 호흡이었죠. 네. 자, 하이파이브로 자 기쁨을 나눴던 마리노 선수였습니다. 쪽 연결. 다키구치 아이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자, 박스 안쪽 연결됐어요. 네, 볼 지켰어요. 유즈카. 잘 돌았죠? 유즈카 반대편 마리노 슛골! 네, 이번엔 유즈카 선수의 터닝 동작이 굉장히 좋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또 마리노 선수 굉장히 좋은 위치로 움직여주면서 이번에 두 번째 슈팅만에 또 두 번째 골을 득점하는 마리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멀티골을 기록하는 이와모토 마리노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턴 동작이 굉장히 깔끔했고요. 네. 3명턴 제끼고 마리노에게. 네. 자, 유즈카 선수가 수비수들을 굉장히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그렇죠. 혼자서 거의 두세 명의 수비를 완벽하게 따돌려내면서 네. 마리노 선수에게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는 유즈카 선수의 어시스트가 굉장히 멋졌습니다. 뭐 167 정도까지 가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갔죠. 자, 박스 안쪽으로 붙였습니다. 있어요. 헤딩 연결. 슈팅! 네, 이번에는 자, 지금 마지막에 응엔티 뚜에등한 그렇죠. 베트남의 주장 선수의 오른발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어요. 네, 잔티텅. 자, 잔티텅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심판이 네. 휘슬을 불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베트남 19세 이하 선발팀과 오사카 18세 이하 선발팀의 전반전 경기 스코어 2-0 마리노 선수의 멀티골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오사카, 화면 오른쪽에 베트남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전반전에 보여줬던 사사히 네, 꿈의 사이드에서 이제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깨 좋아요. 싸움 이겨냈습니다. 반대편에 있거든요. 응엔티 뚜아 응엔. 네, 그대로 스틱 골! 네, 빠른 골을 기록합니다. 짠티투. 네, 확실히 이제 후반전 들어와서 이번에도 이제 응엔티 뚜에등한 선수가 사이드에서 완벽하게 상대 수비를 제쳐내면서 네. 왼발 크로스가 들어갔는데 짠티투 형 선수가 또 좋은 공간에 침투를 하면서 빠르게 한 점을 만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짠티투 형 선수가 벤치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네. 붙잡혔어요. 네, 여기서 확실하게 이겨냈고 네. 자, 13번의 미지카미리코가 응웨티 뚜에등한 선수를 완벽하게 막아내주고 그렇죠. 못했고요. 자, 반대편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짠티트형 선수는 완벽하게 네. 프리 찬스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도는 잘 넣어줬죠. 네. 자, 후반전 출발을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상하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전 이른 시간에 한 점을 실점을 했던 오사카 대표팀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후반전을 했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전반전에 수비로 잘 버티고 후반전에 바로 빠르게 만회골을 냈죠. 이번에는 1-1이에요. 박스 안쪽 나가네요.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선언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붙였어요. 헤딩! 네. 자, 이번에도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골 이시가와 바나이.
들어가거든요. 올라가나요? 아, 들어가는 맞지 루카를 바라봤고요. 크로스 슈팅. 네. 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전반 초반에 이와모토 마리노 선수의 멀티골로 앞서 나갔지만